자, 정부는 C의 22회화 단어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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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고요?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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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thes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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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that? is? is? it? it이지, 그렇지. it. it. 자. that. 그렇지. that. that. 멀리 있는 거 한 개. 오케이. 근데 여러 개니까 gloves. gloves. s 붙여줘야지. gloves. 오케이.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여러 개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말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민이 있을 데가 없어. 여기는 화장했어.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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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이거 뭐야? 번호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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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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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his. 이거 이건 this지 뭐. this. 저건 that이 뭐. 글라스. 네? 여기서 시험 쳐. 글라스. 거기서 시험 쳐. 글라스. 뭐라고요? 글라스. 글라스. 뭐라고요? 삭스지 뭐 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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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네 이제.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지 뭐. those.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만나 볼까요? 그래서. it. 멀리 있는 거 같아? 가까이 있는 거 같아? 가까이.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말을 해. 묵구덩구덩이야. 구석구석구요. 공부 그렇게 하냐? 영어 공부를?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are these? Your pants.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These가 무슨 뜻이었지? These요. 어. 이건 뭔 뜻? 이건 뭔 뜻? 이건 뭔 뜻? 그래서 단어랑 문장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야. These가 무슨 뜻이고, your가 무슨 뜻이고, pants가 무슨 뜻이니까 are these your pants가 무슨 뜻이었잖아, 그렇지? 네. 어. 그래. These가 뭔 뜻이야? These는 모르겠고, your이랑 pants는 알겠어. 그럼 your는? 너의. 어, 너의. 어. pants는? 바지. These는? These요. 그래서 are these your pants가 무슨 뜻이었어? 우리말로 이거 이것은 너의 바지니?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단어하고 문장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Yes, it is. Yes, it is요? 확실해? 아니요. Yes, they are. 뭐래? 아, 역시요. 뭐라고요?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are. 왜 it is가 아니고 day냐면 아까 이게 바지란 뜻인데 네.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여러 개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에 그것은이라 그래. 그것들은이라 그래야 돼. 그것들? 그 그것들. 그것은 it이지만 그것들은 day잖아. 네. 어? 바지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러니까 day를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거 써보세요. 네.